전 세계 심해에서 발견되는 첨치과 물고기 바로 커스크일이야. 전 세계에 240여 종이 발견되었으며 거의 모든 종이 심해종이야. 그 중에 최고는 수심 8370m로 얼마 전에 리뷰한 일본 바다 꿈치보다 오히려 더 깊은 곳에서 잡힌 개체도 있어. 하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인정을 하긴 하는데 애매하네. 크게는 2m까지도 크며 작게는 해삼에 숨어 사는 15cm 정도의 수미고기도 수심 2000m까지 발견되는 첨치과이지. 우리나라에서 나막스라고도 불리는 맛있는 붉은 메기도 첨치과야. 이 중에서 8370m에서 잡힌 애매한 종과 얼굴 없는 커스크라고 불리는 두 개 종을 소개해볼게.